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통발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바로 불닭볶음면을 이용해서 오늘 통발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1위 불닭볶음면 김은 일단 빼주고요. 김은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 소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익혀줘야겠죠. 불닭볶음면을 잘 익혀줍니다. 많이 익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꼬들꼬들하게만 하면 되니까. 물고기들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물고기들이 기름진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게사료, 뭐 그리고 스팸, 뭐 이런 것도 잘 들어가고 통발에. 물고기들도 맛을 느낍니다. 맛을 느끼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매운 거를 먹고 어떻게 느낄까가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고 참 궁금해요. 저도 과연 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할까, 내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을 물고기들도 과연 좋아할까, 이게 의문입니다. 불닭볶음면 개봉했고 이제 넣어볼게요. 와, 아 매운 냄새. 아 튀김가루, 이 튀김가루가 들어가야 이게 잘 뭉쳐져요. 동그랗게 뭉쳐야 되니까. 오 나랑 나 요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어! 와! 야, 됐다. 일단, 떡밥을 만들었습니다, 떡밥. 아니, 떡밥을 봤는데,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지 않아요? 보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데? 자, 일단 불닭볶음면 떡밥 일단 다 만들었고요. 제가 한 입만 먹어볼게요. 한 입. 아, 확실히 맵긴 맵습니다. 와. 자, 오늘 통발을 던져보죠. 야, 이거 내가 만들어도 이건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매운맛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혓바닥이 아파요. 오늘 제가 일이 바빠서 꿀벌 친구들 돌보느라고 늦게 왔는데 통발 지금 건져보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불닭볶음면에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잡혀줬을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야? 파닥파닥거리긴 하는데? 우와! 오, 야. 우와, 이거 뭐야? 야, 불닭볶음면 통발. 야, 대박이다. 뭐야? 와,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야, 보여요? 와. 어우, 많대야. 야, 껍질 종류가 있네? 야, 일단 라면부터. 야, 깨졌겠다. 오, 떨어졌단 말이야. 뭐야, 개구나. 와, 이거 한번 보여줘. 와, 뭐야? 와, 껍질. 보여요? 껍질? 와, 대박이다. 껍질이 있어. 와, 그리고, 오, 갈견이 친구. 여기 새끼 껍질도 있어요. 새끼 껍질. 새끼 껍질. 와, 뚝지. 아, 이거 훈계 많이 들어갔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육식성 어류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껍질 종류. 껍질 종류가 들어갔고, 근데 좀 빠가살이나 퉁가리 종류는 없네요. 와, 근데 껍질 종류 피라미. 와, 대박이다. 여기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오, 잘 간다. 오, 이게 껍질. 조심히 가. 안녕. 오늘 여러분들하고 불닭볶음면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와, 굉장합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난 녀석들이 많이 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도 다양한 라면을 이용해서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